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요, 거의 성능 위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기본 부품들이 워낙 디자인 자체가 좋기 때문에 별도의 튜닝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LED가 발광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그냥 성능에만 치중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쿨러 튜닝이라든지 케이스 튜닝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케이스가 조금 고가의 케이스가 구성이 되었는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프랙탈 디자인사의 디파인 S2라는 케이스입니다. 측면에는 다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제가 프랙탈 디자인사의 케이스를 조립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마감이나 정말 프레임이라던가 철제 구조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동 방지를 위해서 측면 사이드 패널에 방진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나 소음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케이스예요. 그리고 굉장히 호환성이 좋기도 한데, 상단에 360mm의 라디에이터를 달 수 있고 전면에도 달 수 있는데, 메인보드 전원부라던가 메모리 간섭이 굉장히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스는 라디를 조금 앞쪽으로 당길 수 있게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섭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완제 빌드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는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지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RGB 메모리, 실버 방열판 RGB 메모리가 8기가 총 2개로 16기가 키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CPU는 게이밍을 위해서 9700K 고성능 CPU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조텍 AMP 익스트림 코어 RTX 2080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80 익스트림 코어 모델 같은 경우는 RGB 라인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의뢰해주신 고객님께서 프랙탈 디자인의 라이저 킷을 추가로 구매하셔가지고 이 디자인 역시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세팅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사의 포커스 850W 골드 유일의 파워고요. 그리고 쿨러는 NZXT 크라켄 X72,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Z390 어로스 마스터라는 보드까지 적용이 된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성능을 위해 세팅된 시스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여기서 쿨러를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근데 케이스가 20만원대의 워낙 고가의 케이스입니다. 별거 없는 케이스지만 20만원대의 고가의 케이스죠.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이지만 냉각적인 부분이라든가 소음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쓴 케이스고요. 그리고 측면에 강화유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LED 발광만으로도 충분히 고성능 시스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립 PC 문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카톡이나 매장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스템 구매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시스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